자, 인사 먼저 나누죠. 미중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요즘 뭐 좀 바쁘시죠? 네. 뭐 요즘은 아무래도 뭐 국제유가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대일로 사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친 게 확인이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앞으로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달라는 쪽이 많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제 시차를 두고 같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이제 비관적으로 보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예. 벌써 뭐 이렇게 경기가 바닥을 치었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긴가민가하는 시각도 없지는 않은데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뭐 S&P500이나 나스닥 할 것 없이 뭐 한 7, 8개월 만에 다들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섰습니다. 이제 오니까 조금 이렇게 발걸음은 좀 더딘 느낌은 드는데 우선 이 미국 증시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현재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4월 23일 날이었죠. S&P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지난해죠. 9월 20일 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승률 상위 업종들 보면은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부동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공통점은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주도주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세 분출도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는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S&P 500 지수와 관련된 기업들의 순익 증가율입니다.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빠른 속도로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세계 경기도 바닥을 친 상태에서 연준이 갖고 있는 금융정책 스탠스도 완화적인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와서 펀드 환매로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사주 매수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펀드 환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소위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자사주 매입 말입니다. 그거 지금 규모도 상당한 것 같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할 만하다? 네, 지금 현재 그 1분기 같은 경우는 기업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수에 나서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앞으로 좋아지고요. 현재 주가가 경영진들이 볼 때는 싸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 펀드 환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수에 나선다 하는 점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같이 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이른바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 이제 대충 마무리돼 갑니다. 뭐 이번 주 이제 남은 게 보잉 정도 하고 뭐 애플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정점을 찍겠는데요. 어제 아마존은 뭐 고만고만했습니다만, 자 그거 끝나고 나면은 앞서 이렇게 키워드 부분에서 나눴지만 이번 주가 의외로 중요한 것도 많고 한데요. 그러면 이제 향후 미국 증시 시장 흐름에 뭘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겠습니까? 지켜봐야 될 것들이. 네, 아무래도 현재 그 미국 증시는 계속 그 상승 흐름을 탄다는 것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국 투자 신탁협회에 따르면은 ETF를 비롯해서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4월 둘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178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금들은 미중 무역 협상 난항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 실적 악화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상대적으로 미국 주가가 싸게 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S&P 지수에 일드 스프레드가 있는데요. 일드 스프레드라는 것은 S&P 지수의 그 투자 수익률
달러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빼가지고 나온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올해 들어와서 2.3에서 4 정도 나왔는데요. 현재는 2.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가 높을수록 미국의 국채 수익률 투자보다는 오히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서 FOMC 그 내일 발표되는 결과 성명문 발표내라든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미국 경제와 같은 경우는 3월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V자형 회복을 했죠. 그리고 1분기 GDP 성장률도 3.2%로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를 연준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현재 그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가 피크를 기록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미국 경제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 경제가 1년에서 2년 정도 활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선명문에서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물가 안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연준이 그 시장에서 판단할 때는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 보여주신 저 경기 선행 지수하고 음영 처리된 부분, 이른바 공식적인 리세션 기간하고 보면은 저 꺾이고 나서도 한참 있어야 이제 이른바 경기 침체에 빠지고 그전에 1년에서 또 2년 정도. 그전에는 보면 과거에도 실제적인 어떤 2008년, 2009년도 그랬습니다만 그런 경기 침체 접어들기 전에 시세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불꽃 정말 화려한데요.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아직도 갈 길 좀 남았다고 보여지네요. 한 1년, 1년 반. 네, 좀 뭐 최소한 그 내년 그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기가 계속 활황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네. 왜 자꾸 금리 내리라 합니까? 아무래도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 11월 대선이 있는데요. 네. 대선 전까지는 확실히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려는 의도가 아무래도 그 현 트럼프 행정부에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의 ISM 제조업 경기 지수를 보여주는데요. 이 지수를 보면은 현재 55 정도로 상당히 그 안정된 상황입니다. 이 지수가 60을 넘어가면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데 현재는 55 정도로 골디락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은 상태의 경기가 계속이 되는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전통적인 제조업도 다시 살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유가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증시 관련해서 그러면은 아예 아까 뭐 차트도 보니까 짜릿하게 올라왔는데 작년 까먹었던 거 다 회복했는데요. 그러면 하다못해 뭐 조정도 없이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네, 저는 그 당분간 주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같이 보는 것 중에 가장 그 주요한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 경제 상황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대, 당시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는 미국 인구의 한 30%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소비 씀씀이가 상당히 그 강해지면서 미국의 새로운 경기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전체 인구의 20%인 X세대라고 하는 그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G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그 소비 패턴을 지금 바꾸고 있고요. 1960년대처럼 저물가, 저금리 상황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내년도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요. 대선이 있는 해에는 어김없이 그 전에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경우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내년은 모르겠지만 올해 중에는 계속 상승 흐름을 탄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도
반사 이익을 좀 충분히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갖고 오신 그래프들이나 말씀하시는 것 듣고 보면 이거 뭐 굉장히 흥분되는 그림들만 가져오셨는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아주 또 조 소장님 비이성적으로 오른다 하세요? 비이성적으로 오르면 나중에 뒤끝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판단과 관련해서는 좀 짧게 그 끊어치는 이런 투자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마지막 불꽃은 뭐 정보 기술 쪽이라든지 예. 일반 소비재 쪽으로 순환매가 좀 이동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뭐 다뤄볼 게 많아가지고 유가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제 목요일부터 2일부터는 이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저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등했고 트럼프 대통령 무슨 뭐 내가 오펙 쪽하고 사람들하고 전화했네 말을 했네 뭐 월스트저널은 그런 적 없네 이런 설왕설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또 이란하고 미국 사이도 대단한 설전이 오고 가고 있어요.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네. 우리가 NPT 탈퇴도 할 수 있네 이런 와중인데요. 유가 앞으로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아무래도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는 주식 투자가라면 꼭 아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산 비용 문제인데요. 오펙을 비롯해서 세계 그 주요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42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 42달러라는 거는 그 이상 올라가야지 산유국들이 계속 증산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거고요. 다른 거는 수급 요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그 수급 상황을 보면 균형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와서 오펙이 협조 감산 때문에 수급 요인에 의한 프리미엄이 한 5달러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유 선물 시장의 투기 세력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이 되는데요. 이거는 현재 한 15달러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과 관련된 사태가 장기화되면 NPT 탈퇴라든지 전 세계 그 원유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봉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요인이 그 우세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는 목요일 날 자정을 기해서 석유 금수 조치가 단행이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다만 좀 긍정적인 점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원유 공급의 한 11%를 차지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있을 오펙 총회에서는 그 추가 감산 협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우디라든지 UAE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순입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대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 200만 배럴 정도가 추가적인 증산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유가 상승하면은 쉘 오일 생산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유가가 다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크게 오를 건 없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뭐 화면에 보면 조 소장님 뒤에는 시진핑 주석의 뭐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보이기만 사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하고 중국은 상당히 사이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1대1로에도 예. 그 이란은 참여합니까? 예, 참여합니다. 참여한다. 근데 또 중국이 이란산 원유도 많이 수입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이것이 혹시나 지금 거의 뭐 막바지 타결 국면으로 접어드는 미중 무역 협상에 약간 이렇게 변수로 작용하거나 이 부분에 중국이 크게 뭐 미국에 뭐 저항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이 원유 때문에. 네. 외면적으로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랑 큰 고비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거의 99% 정도 타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무역 협의까지는 외형적으로는 반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무역 거래가 무려 350억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물물 교환 형태로 이란과의 거래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하루에 40만 배럴 정도 됩니다. 또 초경질 원유다 보니까 이란 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지타산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란산 그 원유 수송선이 발신기를 끄고서 그 중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그리고 밀거래 형태의 그 거래는 계속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점은 유가가 상승한다면은 아무래도 조선이나 철강
같은 기업들은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1달러 정도 올라간다면은 한 370억 달러 정도 370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업 연간표로 봤을 경우에 유가가 10%만 상승한다면은 뭐 산업 전체로는 0.23% 정도 악화 요인이 되고요. 또한 수출은 6억 달러 정도 감소, 수입은 한 11억 달러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경제 전체적인 영향은 좀 악영향은 좀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조 소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 전문가신데요. 저같이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나왔던 그 중국의 1분기 성장률 말입니다. 6.4%.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사실 의심이 가거든요.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 저 성장률을 비롯한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마사지 통계 기법들이 상당히 발달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각 지방 31개 성시의 GDP를 다 합치면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GDP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하폭이 한 2% 정도 되는데요. 중국이 1분기에 6.4% 성장을 했지만 실질 성장률을 계산한 서방 언론들에 따르면 4에서 5 정도로 될 거로 예상하지만 뭐 현재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6.4%를 그대로 믿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믿어줘야 된다. 예. 예. 이번에 미국도 1분기 성장률이 3%대 아주 서프라이즈를 이뤘는데 거기 보면은 재고가 많거든요. 생산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는 게 그것도 어찌가 GDP에 들어가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재고 관련해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향후 중국 경기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삐리한데 오르기도 급하게 올랐지만 중국 정치가 요즘 좀 주춤주춤하잖아요. 인민은행이나 당국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는 그런 어떤 스탠스도 내비치지 않고 한번 짚어주시죠.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6.4%를 나왔는데 6.4%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공인을 한 것은 일대일로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올해 초서부터 시작된 철도 투자와 관련해서 조기 집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밑에서 올라가는 그 녹색 그림을 보시면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정부가 1분기에만 무려 855조 원의 돈을 풀면서 부동산 개발 투자 쪽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황색 그림으로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4월 달부터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 그리고 2조 위엔의 세금 감면 정책, 4조 위엔의 SOC 사업과 관련된 재정 정책을 쓰게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중국 증시가 40% 상승을 하면서 자동차 관련, 특히 2400cc 이상 고급차와 관련된 수요들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재고 조정이 중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판매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과 관련된 산업 생산들이 최근 들어와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도 3월 달 들어와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이미 바닥을 탈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통신 기계라든지 전기 기계 관련 부분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재고를 쌓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이 중요한데요. 중국의 재고 추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재고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재고 조정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곧 조만간에 바닥을 탈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그 전기 기계나 통신 기기 그리고 화학 제품, 화장품과 관련된 부분들도 재고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재고와 관련된 부분 생산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그 원자재나 중간재를 소비하는 중국 그 산업 특성을 봤을 경우에 2분기 말서부터 3분기 초에는 우리나라 그 석유화학, 정밀화학,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통신기기, 수송기기와 관련된 부품 수요들이 앞으로 시차를 두면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기도 2분기를
그 바닥을 통과하고 3분기부터는 뚜렷하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좀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도 좀 낙관적인 희망을 가져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준비해 오신 이 자료들이나 이 그래픽을 보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지난 1분기 GDP 쇼크에 너무 거기에 뭐 우리가 그걸로 이렇게 낙심만 할 건 아니다라고 봐도 뭐 될 만한 그런 그림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뭐 이런 와중에 시장은 그래도 보면 참 똑똑한 편인데, 미리 가는 게 시장인데 어제 올라갔던 게 또 3분의 1 정도 났다가 이렇게 개장 초에 한 시간도 안 돼서 까먹고 있는, 조금 뭔가 힘에 붙이는 그런 양상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대1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성대했던데 작년 이상으로 또 뭐 성대한 그런 상황이었고, 단지 이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견제하는 양상이고, 이번에도 뭔가 좀 1대1로 정상 포럼에서 중국이 원하는 어떤 그림은 만들어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패권 의혹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아무래도 2차 국제 정상 포럼에서 강조했던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정책, 고립주의 정책과 대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방적이고 또 새로운 협력이라는 모델을 세계에 홍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번에 37개 정상 그리고 150개 VIP를 모셔다가 중국이 640억 달러의 그 1대1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이 빨라지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에서는 2030년이면은 미국을 앞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 군사, 통화 네 개의 분야에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2050년도까지는 세계 1위 통화 체제를 만들 생각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3인데요. 미국이 현재 13%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에 걸맞게 중국은 국제 작은 결제 위안화 비중을 현재 2.15%에 더 높일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준비 통화의 그 위안화의 그 점유율을 보여줍니다. 뭐 현재는 1.8%지만 앞으로 빠르게 무역 결제뿐만 아니라 1대1로에 중국이 참여하면서 외환 보유액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위안화의 비중이 앞으로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IMF의 SDR 통화, 그러니까 특별 인출권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현재 위안화 같은 경우는 10%지만 미국 달러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앞으로 키울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그 장기적인 투자나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도 좀 궁극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위안화에 대한 직접 투자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내용 중에 2050년까지는 중국이 경제, 기술, 군사, 통화 이 네 가지 부문에서 진정한 패권 국가를 목표로 한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인 게 2050년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도 시 주석도 다 이 세상 사람이 알 텐데 누가 대통령이고 주석이고 떠나서 이거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 네 가지 분야 경제, 기술, 군사, 통화 여기서 중국이 미국 제끼고 넘버원이 되겠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이게 정말 기분 나쁠 텐데요. 가만 안 있을 것 같고 별탈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난 그 백악관 수석 고문이었던 배넌 같은 경우에도 사퇴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은 현재 이런 상태로 놔두면 미국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6년에서 7년 정도 치열한 패권 다툼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6년에서 한 7년 정도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문제에서 합의를 보더라도 기술 패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강한 견제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는 그 위안화와 관련된 패권 전쟁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현재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다음 넘어야 될 고비가 또 있다는 점에서는 미중 간에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도 많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프렌 B,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전략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투자인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준우 소장님하고 제가 자세하게 또 분석드리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소장님 그럼 마지막 30초짜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요새 환율 조금 다들 신경 쓰이실 텐데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1160 근처입니다. 이어서 바로 80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좀 하향 안정 조정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항상 그 환율과 경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비관적일 때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130조 원 앞으로 10년간 투자를 하게 되고요. 기업들의 투자도 이제 본격화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성장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GDP에서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성장률도 빨라지고요. 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절상 흐름을 타게 되고 절상 흐름을 탄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시면서 주식 투자에 임하시는 전략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 소장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조 소장님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방송 같이 하다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어떤 섣부른 위기론 내지는 막 좀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감을 불러일으키시네요. 소장님 분석대로 전망대로 그렇게 흘러가기를 진짜 같이 한번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또 시장 상황 또 변할 때마다 또 모셔서 또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